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동네 동전 마켓. 지난번에는 화폐 거래 전문 업체 수집닷컴의 화폐 수집 기본 수칙이란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오늘은 화폐 거래 전문 업체 수집닷컴의 화폐 수집의 체크리스트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화폐 수집의 주의사항으로는 지나치게 싼 가격 의화폐는 일단 주의하고 외면하라. 화폐를 시작하는 초보자와 중급 수집가는 기본적으로 화폐 상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싼 가격으로 사려는 마음이 있는데 이런 심리를 이용하여 미세한 흠이 있는 상태를 감추고 일반 시세보다 싼 가격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통상적인 거래 시세의 20에서 50% 가격을 제시하는 화폐는 일단 의심을 하고 보라. 20에서 50%의 싼 가격이라면 자선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닐 텐데 그 큰 마진을 포기하고 판매를 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공짜가 없듯이 가격이 저렴하고 상태가 좋은 화폐는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금방 다른 루트를 통하여 매매되리라 생각합니다. 완벽하면서 희귀한 최고 상태의 화폐는 경기와 상관없이 항상 물량 부족으로 전문 수집가들에게 바로 판매되며 일반 수집가들에게 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폐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전문 화폐 수집상인지 먼저 체크하라. 전문 화폐 수집상은 일반 수집상이나 일반 수집가들과는 많이 다릅니다. 화폐 및 몇십 품목을 가지고 있으면서 본인이 엄청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면 이들은 아마추어 장사꾼일 가능성이 많은데요. 화폐는 종류도 다양하게 많지만 재고 물량에는 만만치 않은 금액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반 판매자나 수집상은 자신의 소유 물량은 많지 않으며 다른 전문 수집상들이나 전문 수집가들의 화폐를 위탁으로 팔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거래가 끝나면 모든 부분은 구매자 스스로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처음 화폐를 수집할 때는 가능하면 제가격을 주더라도 전문 화폐상에서 수집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며 판매자의 사업장이나 주소도 모르면서 핸드폰 번호만 달랑 알고 현혹되어 거래를 하게 된다면 머지않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거래 시에는 판매자의 진실함과 거래 태도를 잘 파악하라. 좋은 화폐를 정당한 가격에 판매하는 수집상은 화폐 판매를 유인하거나 필요 이상의 얘기를 하지 않으며 가격과 상태 등 수집가의 질문에 성실히 대답하며 구매자 스스로가 구매를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돕습니다. 오랫동안 화폐상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화폐 전문가가 될 수도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상태 좋고 귀한 화폐에는 본능적으로 소장하고 싶어하며 자기 나름대로 최고 가격이 아니면 매매를 꺼리는데 이는 팔지 않아도 다른 고객이 있기 마련이고 설령 재고로 남아도 화폐의 가격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강매나 현혹하는 판매는 하지 않습니다. 자기 화폐는 좋고 남의 화폐는 나쁘다는 판매자는 경계하라. 우리나라 화폐의 종류나 보존 상태를 헤아려 보면 수천 가지가 넘는데요. 어느 한 개인이나 기업이 전부 다 구색을 맞출 수가 없으며 현실적으로 상태가 좋은 화폐만을 취급할 수도 없습니다. 화폐를 구입하다 보면 자이든 타이든 똑같은 화폐라도 모든 상태가 각기 다른 화폐를 자연스럽게 취급하게 되며 그 중에서 희귀하고 상태 좋은 화폐는 정상적인 가격에 흔하고 상태가 나쁜 화폐는 자연히 저렴하게 거래되므로 자기 화폐만 좋다고 말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꼭 수집하고 싶은 고가 화폐는 화폐 감정을 받아라. 화폐 상태와 가격 등이 마음에 드는 화폐가 나타나면 조금 번거롭지만 판매자로부터 화폐의 상태와 가격을 보증하는 화폐 보증서를 받아두면 뒤에 여러모로 유익합니다. 구입한 화폐를 양도하거나 갑작스런 사정으로 화폐 수집품을 처분할 때는 당시 거래된 가격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매입하는 것이 관례이며 뒤에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도 필요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화폐 거래 전문업체 수집닷컴의 화폐 수집의 체크리스트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렸습니다. 수집한 동전을 판매하는 사이트와 동전 세척과 관리 등은 마지막 화면에 올려놓았으니 참조하시고 유튜버 상단에 채널 보기를 클릭하시면 재생 목록이 나옵니다. 거기서 동전에 관련된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 동전 수집과 지폐 수집 등에 관련된 다양한 동전 채널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